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40건 넘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요. 그렇다면 이춘재에게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이춘재 가족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었죠. 실제 화성 땅값 얼마나 올랐을까요? 화성 시에는 땅값이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. 그때는 몇십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거의 천만 원 가까이 가요. 자, 이춘재 재산을 받아내려면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? 우리 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준엔 부합할 수 있지만 범행 지 10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 할 수 없습니다. 이 배상받을 방법 정말 없는 건지 제가 더 알아봤습니다. 네, 최근 가해자가 밝혀진 시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 기산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타당할 것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진범을 알 수 없던 기간은 계산해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건데요. 이에 대해서 이춘재가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이 가해자의 권리 남용이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. 한 가지 더, 국가에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는데요. 이영학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부실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됐습니다. 따라서 이춘재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순 없습니다.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